바닷가 양지에 자리 잡은 곳 불턱. 예로부터 해녀들의 집합 장소이자 해녀 공동체를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하나면 100원이면 100원. 또 보말 그 저기 있는 장. 보말도 100원. 올리는 전복은 아예 안 나고 지금 해삼도 잘 안 나고. 해녀가 없어가면은 있는 사람이 물건을 많이 잡게 된 겁니다. 아이 미역이라도 간 해와 신간이라. 불턱은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바다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이자 작업 중 휴식을 취하는 공간. 둥글게 돌담을 에워싼 형태로 가운데 불을 피워 바닷물로 젖은 몸을 덮였다. 이어사나 이어사 에사 이어사 이어사 자라 자라 우리 어머님 날날 저게 아야야 눈물질 노래 날라신가 이어사나 요런 날에 왜지해요 우리 아기들 우리 아기들 공부식이제 공부식이제 고생하마 알면서도 잘도 한다 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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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부대 바다밭을 벗삼아 일을 하는 해녀들의 공간 불턱. 불턱은 해녀들의 삶이 비롯되고 마감되는 삶의 터전이었다. 해녀들이 조업을 가기 전에 거기서 옷을 갈아입는 곳입니다만은 그 물리적 공간이 그런 의미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떤 기술이 전수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어떤 마을의 문제 대소사가 논의된다거나 하는 일이 거기서 이제 벌어지죠.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기술의 전수 공간이면서 미래의 성격을 띠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해녀들의 공간은 불턱에서 현대식 탈의장으로 옮겨졌다. 공간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지만 예나 지금이나 이곳은 해녀들의 수련의 장이자 의사소통의 장이다. 20년 되신 거다. 20년. 여기 하고 나 부회장을 부회장할 때 20년.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는 저 불안장 계시. 저 굴 있어요. 원리장 상하니. 그 굴 남에서 그 나무 가져간 걸로 불대여근에 이제 속옷 버석 말려근에 또 이제 그 젖은 속옷 조금 말린 거 갈아입어근에 또 물에 들고 떠나고 그냥 두 번은 들러신디. 그때는 막 병에 집에서 물 끓여가지고 대화근행에 이제 옷에 싸. 또 이제 부덕에 지어 그냥 놨다가 물에 들어 나면 그걸로 이제 머리부터 머리를 피워. 그냥 짤짤 쓸리고 흘리면 이제 거기서 경행 오고 뺑이 막 풀치던 그 나무가 다 떨어지면은 이제 막 그 뭐 감태 뿌리 그거에다가 이제 막 풀 때면 막 냄새 날 거 아니. 냄새 나면 애기들은 형 안악 넣으면은 엄마 위에서 냄새 난다 냄새 난다 그 냄새가 나. 그런 세상 살아. 아름다운 일출로 유명한 성산일출봉. 하지만 그 안에도 역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 일본 군들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진지동굴. 일제 강점기의 아픔은 고스란히 해녀들의 고단한 삶의 터전으로 이어졌다. 옷 달가벗고 수건만 입고 물에 들어가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수건. 저 이 물질하는 가까운 곳에다가 불턱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기는 멀어. 그때는 여기는 거의 쉬어. 잠수복 입을 때 여기서 많이 오고 잠수복 입은 후에 그 전에 속옷만 입을 때는 안내 불이 여기서 불이 한 열 몇 개인지 좀 조금 세게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좋은 자리 조금 안 나가고 조금 못하는 사람은 저 안내 입이 앉는 사람이 말하자면 조금 높은 대장. 해녀들은 물질 능력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뉜다. 특히 불턱 안에서는 상군, 중군, 하군 해녀들의 위계 질서가 엄격하게 지켜진다. 해녀들의 능력에 따라 앉는 자리도 달라졌던 것이다. 해안을 따라 펼쳐진 수직 절벽이 멋진 절경을 자랑하는 대평포구.
사진작가 서재철 씨는 50여 년 전부터 제주 해녀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왔다. 또 특히 이 지역은 보면 저쪽에 이렇게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절벽이 있거든. 이쪽에 또 이 절벽이 있어서 저쪽에서도 안 보이고 여러 쪽에서도 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 불턱이라는 게 우선 탈의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을 많이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불턱은 해녀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있다. 옷을 갈아입거나 불을 떼기에 알맞은 장소를 선택하면 그곳이 바로 불턱이 되는 것이다. 제가 사진 찍으면서 돌아다녀서 보는 곳으로서는 자연 지형을 이용을 하는 것이 가장 무대입니다. 불을 떼도 이렇게 좋고 또 옷을 갈아입는 곳도 좋고 여러 가지 작업하기 좋은 곳에 이제 불턱을 많이 이용을 했죠. 그런 곳. 해녀들은 불턱에서 불을 피워 몸을 덮이고 물질에 대한 지식, 물질 요령, 바다밭의 위치 파악 등 물질 작업에 대한 기술을 전수하고 습득해왔다. 종달리의 상군 해녀들이 배를 타고 먼 바다로 나왔다. 오늘은 부디 망살이 가득 해산물을 잡아오길. 물질을 마치고 불턱에 모였을 때 모두가 환히 웃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종달리 불턱 역시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했다. 해안을 따라 자리한 크고 작은 바위들이 해녀들의 불턱이 되어줬다. 이런데 안 찾으면은 저 불을 못 쳐게 되잖습니까. 여치로 가면은 바람 샌디 가면 어디 가서 불을 못 쳐요. 이곳은 종달리의 불턱 중 하나인 엉불턱. 바위에 기대 바람을 피하고 길가에 핀 풀이나 마른 미역들을 불쏘시개로 사용했다. 그리고 자연 불턱을 이용하는 해녀들만의 노하우가 따로 있었다. 근데 바람 이렇게 맞바람 저 이제 부는 바람은 불면 여기 저대 한이 바람은 불면 저쪽 이 동산을 의지 삼아 샛바람 불어도 여기. 불기둥 하나의 의지에 바람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다녀야 했던 종달리 해녀들. 지금처럼 고무옷이 아닌 물소중이를 입고 물질을 하던 시절에는 장시간 바다에서 노동을 할 수가 없었다. 중간중간 물 밖에 나와서 불을 쬐며 온 몸을 녹여야 했고 불턱은 해안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곳이어야만 했다. 종달리 해안가를 따라 가다 보면 해녀들이 사용했던 자연 불턱들을 만나볼 수 있다. 구멍이 나 있는 돌이란 뜻의 고막난 돌 불턱. 양쪽으로 큰 바위들이 바람을 막아주고 있는 돌 청산 불턱. 햇볕이 잘 들어와 온몸을 녹여주는 배빠른 불턱 등 각각의 지형지물의 특징을 나타낸 이름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자연 불턱이 자리한다. 해녀 문화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서 이제 그 소통의 공간이라는 아젠다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일산 학교에서 해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공간으로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관광 자원화, 다시 말해서 해녀 문화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가장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해녀들에게 불턱은 단순히 옷만 갈아입는 곳이 아니었다. 휴식 공간이자 일상사를 교류하는 정보 공유의 공간이었으며 물질의 기술과 바다의 생태에 대한 정보를 전수하는 교육의 공간이기도 하였다. 그야말로 해녀들의 복합 문화 공간이었던 불턱은 우리가 보존하고 계승해 나가야 할 소중한 해녀 문화 유산이다.